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주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활기차고 즐겁고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일을 또 준비해야겠죠. 내일은 6월 28일 배당을 받는 날이 아니고 배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날까지 필히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돼요. 6월 28일까지. 그리고 그래야지 6월 30일 날 이제 전산에 딱 기록이 되겠죠. 주주명부에 기록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8월 달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8월 한 20일 정도 예상하는데, 그래서 내일까지는 무조건 열심히 해서 삼성전자 배당을 꼭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당이 있고 없고가 상당히 커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배당 받을 수 있었으면 매우 좋겠어요. 코스피 지수가 그 장중과 종가 기준 그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신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갈지 주목되는데, 이번 주 한국 6월 수출 지표가 호조가 예상돼요. 그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밝고, 7월부터는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비 확대 기대감을 현재 높이고 있어요.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추이하고 미국 고용지표에 따른 그 FED의 통화정책 기조를 주시해야 한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미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그 비농업 부분 고용 발표가 통화정책 기조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 보고서는 지난 3월에서 5월 물가 기저 효과가 줄어든 이후에 미국 21개 주에 추가 실업수당 지급 종료를 반영한 첫 고용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연준 내 통화정책 프레임이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보이는 만큼 향후 물가하고 고용의 조합을 확인하면서 좁혀질 것이다.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용인 정책이 효과로 고용이 충분히 강해지는 모습이 확인되면은 현 통화정책 유지의 혁신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컨센서스는 60만 명으로 전을 넘어서서 호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달 그 1일 발표되는 그 6월 한국 그 수출 지표도 호조를 보일 전망인데, 전월에 한45.6% 증가한 데 이어서 이달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5%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에서 2일 잠정치에 따르니까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제품이 호조고, 선진국 경기 회복에 힘입은 한국 기업들의 수출 호조는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강화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개편안이 이제 도입되면서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수출 호조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2분기 코스피 단기 순이 추정치도 현재 오르고 있어요. 그 SK증권은 25일 추정치가 34조 7천억 원에 이르면서 연초 대비 한26% 이상 상향 조정된 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이제 진행되는 점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지수를 그 하단을 이제 딱 받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 호조를 보인 반도체하고 자동차 업종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고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아서 그 소비 증가도 기대되면서 음식료, 호텔 레저를 비롯한 소비 업종,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여행 수요의 증가로 여행과 항공 업종에 대한 그 기대감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제조업 지표 발표도 이어지는데, 전반적으로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호조를 보이는데, 하반기 정점을 통과한 후에 그 회복세가 막 둔화될 관측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서비스 그 소비 회복하고 더불어서 상품 소비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 소비 격차도 줄어들 수 있다. 기저 효과하고 가파른 단가 상승이 수출 호조를 주도하는 품목은 하반기 수출 증가세 둔화폭이 이제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가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 바랍니다. 세계 지수는 현재 보니까 미국이 6월 25일 17시 기준이네요. 보니까
34,433 다우는 0.69% 잘 올랐어요. 나스닥이 계속 요동을 치더라고요. 요동을 치면서 아쉽게도 마이너스 0.06% 좀 빠졌고 약보합을 했고요. S&P도 보니까 뭐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4,280.70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은 0.37% 상승을 했고 프랑스는 한0.12% 빠지더라고요. 독일도 0.12%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프랑스만 좀 빠지고 좀 영국, 독일은 좀 오르는 모습들 좀 보여줬어요. 이제 미국이 중요하죠. 나스닥이 좀 시원하게 올랐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지수가 좀 그래요. 뭐 흐지부진 또 합니다. 또 오를 듯 하더니 다시 또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0.38% 빠져가지고 3,241.48인데 빨리 3,300을 돌파해야 하는데 갈 길이 멀어요. 속스 지수가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좀 빠지더라고요. 뭐 TSMC도 빠지는 거 보니까 그렇게 흐름이 명쾌하지가 않았고 시장 지표도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 1,128.50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달러 일본에는 110.77엔이고요. 오르고 있고 유가 계속 좀 멋지게 오르고 있어요. 74달러 이러다가 보면 80달러도 금세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일본 엔화는 1,018.82원이고요. 유로화는 1,347.94원, 중국 위엔화는 174.73원에 그런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휘발유가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595.98원, 국제금값도 좀 올랐고요. 국내 금값이 빠지네요. 64,648.61원 빠졌습니다. 좀 국제금값은 오르는데 국내 금값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 채권금리를 보니까 좀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3.30% 해가지고 1.5360 올랐습니다. 그래도 1.6대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안정권이다. 안정적이다. 채권 아직까지 금리는 안정적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주 흐름이 그래요. 지금 박스권이지만은 계속 박스권의 흐름에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빨리 82,000원을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돌파하고 진행하다 보면 이제 상승의 힘을 좀 얻지 않겠는가. 이제 뭐 2분기도 이제 끝자락입니다. 2분기도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부터는 뭔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할 텐데. 일단은 기대감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삼성 주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제 우리 주주들한테 많이 지금 밀려오고 있죠. 개미들도 좀 많이 좀 몰려오는 것 같고. 81,600원이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매수 구간이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개인들이 한 169만 주, 외국인이 한 70만 주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한 240만 주를 매수했어요. 이때 증권이 많이 했더라고요. 증권사에서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또 연기금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매수를 하는 바람에 좀 놀라웠어요. 하여튼 기관이 좀 나름대로 힘을 썼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에서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현재 74,800원인데, 74,800원. 부지런히 해서 빨리 76,000원까지는 가야 하지 않느냐. 아직까지도 그 매수하기는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향도 보니까 개인들이 한 9만 주 정도 샀고요. 외국인이 한 9만 주 정도 팔았어요. 기관은 1,700주인데 외국인들이 좀 팔아도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그래도 컸다.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우선주는 좀 오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도 보니까 좀 세력이 많이 줄었어요. 10만 주까지 팔더니 6월 24일 날, 6월 25일 날은 2만 주로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상승장에서 공매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도 뭐 그렇게지만 썩 주가에는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도 이제 조금씩 이제 비실비실해지는 것 같고, 선물지수도 보니까 다우존스는 그때 좀 많이 올랐어요. 0.87이나 많이 올랐고, S&P도 0.43, 나스닥만 좀 빠져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0.17.
그 러셀은 한0.17% 상승했고, 독일이 한0.15% 올랐고요. 프랑스만 좀 빠지고 나머지 다 오르더라고요. 영국도 한 0.49% 올랐습니다. 일단은 선물지수는 상당히 그래도 도움을 줬고요.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들은 뭐 다양한 게 많은데, 요번에 또 갤럭시 그 워치에 대한 게 관심이 많은 가는 것 같아요. 갤럭시 워치. 이 OS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 OS 프로그램. 구글의 그 웨어러블 이제 OS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것 같아요. 워낙 애플워치가 강세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 올해도 삼성전자 러브콜은 계속되는데 수익률은 계속 마이너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3조를 사들였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니까 이제는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밖에 없는 거예요. 기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플러스로 가지 않겠는가. 이제는 밑으로 갈 때까지 간것 같아요. 바닥을 통과할 때까지 간것 같다. 이제는 뭐 가치가 있는 기업이잖아. 가치가 있는 기업인데 이 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야. 이제 오를 수 있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힘냅시다. 힘내시고 수량은 무조건 모아야 한다. 하여튼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서 이제 어려움을 찾아요.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는데 우리 낙관론자들은 이 어려움에서 이제 기회를 찾는 겁니다. 기회를. 그래서 지금이 어려워요. 어렵고 힘든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시다. 다 같이 노력해서 좋은 기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 목표, 수익률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